두 마리가 한 마리보다 나은 6가지 이유. 오늘은 미국 모 주간지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견을 두 마리 키우는 것이 한 마리 키우는 것보다 좋은 이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저희 비숑뿌리의 짱아와 실버푸들 까미는 둘 다 암컷이고 두 달 터울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1년에 한 번꼴로 심하게 싸우고 매번 짱아가 까미에게 지는데요. 짱아는 항상 까미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짱아와 까미는 둘도 없는 친구이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며 항상 서로를 지켜주려는 행동을 합니다. 그러나 두 마리를 키울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. 먼저 둘째를 입양하기 전에 크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보호자가 살고 있는 환경. 두 번째, 두 마리를 돌볼 수 있는 능력. 세 번째,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. 확실한 건 혼자보다 둘이 좋다는 것입니다. 자, 두 마리가 한 마리보다 나은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사회화 훈련에 좋습니다. 사회화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산책과 즐겁게 노는 것은 정말 좋은 사회화 훈련입니다. 노는 시간은 반려견의 건강, 행복, 사회화 및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나 두 마리를 키우다 보면 놀아주는 시간도 두 배가 들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개들은 원래 무리에서 생활하던 동물로 어린 시절부터 다른 강아지를 접하며 함께 성장함으로써 사회성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저희 반려견들은 정말 두 살 때까지는 매일 산책도 같이 하고 하루 두세 시간을 함께 즐겁게 뒹굴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배변 훈련 등 훈련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반려견 훈련은 혼자인 상태의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다른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훈련하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. 칭찬을 받는 모습과 보호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반려견은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. 칭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기억을 하고 더욱 쉽게 기본 훈련 및 예의 범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. 특히 둘째는 첫째보다 훨씬 더 쉽게 배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첫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도 첫째가 정해진 장소에 소변과 대변 활동을 하면 엄마로부터 폭풍 칭찬을 듣게 되고 이것을 본 둘째는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분리불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많은 반려견은 분리불안이나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극심한 불안으로 고통을 받습니다. 반려견이 가장 흔히 보이는 행동 문제 중 하나가 분리불안 장애인데요. 집에 온종일 혹은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면 당연히 우울해지고 집안 물건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기저기 오줌을 싸는 경우도 많고요. 심하면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두 마리 반려견을 키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갈이 시기에 함께 집안의 물건을 모두 갉아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의지가 되고 행복해서 집안 물건을 물어뜯거나 훔쳐가는 행동이 줄어듭니다. 반려견마다 다르지만 온종일 지저대는 소리, 하울링 등 소음으로 인해 이웃의 원성을 사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보호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1년에 한 번꼴로 심하게 싸우긴 해도 늘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한 마리가 아프면 다른 한 마리가 보살피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. 네 번째,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요? 사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. 돈은 두 배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. 특히 털이 많이 자라는 반려견, 비숑프리즈의 꼬둥두털레아 포들과 같이 털도 잘 빠지지 않고 금방 자라는 반려견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두 마리를 키우다 보면 공유할 것도 그리 많지도 않고 저희 집의 경우는 성격과 기호성도 많이 달라 그렇지도 않습니다. 두 마리를 키우시면 특히 반려견 식사 관련된 제품과 미용 관련 제품은 반드시 따로 구매하세요.